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프트엑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희 이프트엑스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 특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아비규환으로 변했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숨쉬고 있던 이 맑은 공기가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눈에 차지도 않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시기에 평상시처럼 평온한 봄을 맞이했더라면 지금쯤 이곳을 가기 위해 가족 단위로 봄 소풍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요. 대구 시민 여러분, 잠시나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대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천년고찰 유가사 주차장이고요. 이 어두컴컴한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다시 확인해도 시간은 새벽 4시죠. 매년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 할 이곳 비들산을 제가 작년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야간에 간땡이가 부었죠. 주변 주차장에는 이렇게 저 혼자 있습니다. 썰렁하죠? 가족 단위로 봄소풍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이곳 유가사 주차장이 아닌 비들산 자연휴양림으로 가세요. 휴양림에서 조합원까지 운행되는 전기차와 미니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 도둑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직장인입니다. 이제 서서히 발등이 걸려 올라가네요. 숙지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대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땀 장난 아닙니다. 등산길에 이렇게 이쁜 녀석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시간에 오르면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저 짙은 안개와 함께 사라집니다. 아이고, 비슬산의 해돋이는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낀 천왕봉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실망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십시오. 마치 신선놀이 하듯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박이지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의 텐트도 보이는데요. 쓰레기는 대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오늘은 공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천천히 드러나는 이 이쁜 녀석들. 우리 이프트엑스 가족 여러분들은 등산 좋아하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등산은 제가 대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서 봄꽃을 감상하십시오. 건강도 챙기고 여러분들께 멋진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런 재미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 멀리 대견봉 보이시나요? 제 모친은 한국에 계실 때 매년 초하루, 이것은 보살님들만 아시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매년 초하루에 대구 팔공산 갑바위에 오르셔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못난 아들은 팔공산이 아닌 비슬산 대견사에 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는 모든 길목길목이 참고시고 어느 곳이든 다 포토존입니다. 그냥 서서 사진 막 찍으십시오. 사진 대박 잘 나옵니다. 저 멀리 기상 레이더 관측소가 보이시죠? 대견사는 대구 달성군에 속해 있는데요. 산 정상에 위치한 저 강우 레이더 관측소는 청도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배속이 빨라서 안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정말 이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와, 여기까지 차가 올라왔네요. 물론 일반인들 차 몰고 오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은 바로 비슬산 정화봉에 위치한 대견사인데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 3층 석탑에서 상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상대가 바로 조화봉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꼭 미니버스나 전기차를 이용해서 쉽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했던 시기는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뭐 비슬산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바위도 아니고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젠가요? 다치지 않게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계곡이 흐르네요. 여름에 오셔서 발 담그기 딱 좋겠습니다. 저 멀리 불탑들이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다시 차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가사로 내려왔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대구시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합천의 봄과 가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이티엑스였습니다.